지금 아시다시피 송가인 씨가 이 노래 공연만 다니시는 게 아니고 TV 프로그램도 엄청 지금 많이 나오시잖아요. 아시죠? 그래서 저희들이 스케줄을 조정하면서 될 수가 있냐? 아,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태백이다. 일 떠나봐라. 가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섭외를 했는데 도착은 하셨고요. 지금 너무 급히 오시느라 땀이 조금 흘러서 네, 메이크업한 화장이 약간 지워졌대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 더 예쁜 모습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저 뒤쪽에서 소리가 들리고 있거든요. 여러분들 함성 소리가 크면 아마 나오실 것 같아요. 여러분 송가인 씨를 맞이하실 준비가 되셨나요? 지금 얼핏 봐도 입모양만 뻥긋뻥긋 하시는 분이 계세요. 네, 여러분 시원하게 소리 한번 지르시면요 그만큼 스트레스도 해소가 됩니다. 자, 다시 한번 더 송가인 씨를 위해서 함성과 박수!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미스트롯 탑 찍어 불고 태백으로 탑 찍으러 온 송가인이어라! 감사합니다. 와, 오늘 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세요? 대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미애 언니가 노래를 부르는데 아주 그냥 전 여기 무대가 떠나가는 줄 알았습니다. 어떻게 즐거우시죠?
네, 그럼 또 이어서 한 곡 더 들려드릴 텐데 이번에는 여러분이 많이 좋아해 주셨던 곡 한마는 대동강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가씨가 옷을 또 이렇게 전달해줬네요. 감사합니다. 복 받을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잠시만요. 네. 행사장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항상 응원해주시고 환영해주시고 많이 찾아와주셔서 매번 무대에 설 때마다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. 앞으로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쭉 사랑해 주실 거죠? 언제 이 인기가 식을지 모른 게 지금 열심히 하려고요.
이렇게 응원해 주신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연습하고 갈고 닦아서 좋은 음악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어서 조금 더 신나게 한 곡 더 들려드리겠습니다. 같이 즐겨주실 거죠? 감사합니다. 가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
정말 신나는 메들리로 한번 한바탕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즐겨주실 거죠? 엉덩이 붙이시면 안 됩니다. 가보겠습니다. 이제 조금 신이 난 것 같은데 앵콜이에요? 우리 아버님 미스트롯 안 보셨는데 앵콜을 외치시네요. 앵콜이에요? 앵콜이에요 여러분! 그러면 어떻게 다 한바탕 놀다가 가볼까요? 어떤 노래 불러드릴까요? 흰머리로!
나를 죽이시오. 아, 네. 제가 하고 싶은 거 할게요. 네. 그럼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곡으로 진달이랑 한바탕 놀다 가보겠습니다. 같이 쉼새도 해주시고 같이 노래 불러주세요. 아시겠죠? 진달이랑 가보겠습니다. 다 같이 박수와 함성소리! 송가인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아, 오늘 미스트롯으로 네, 이번 열기가 정말 뜨겁습니다.